오늘은 일단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2023년이 검은 토끼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래간만에 전국에 계신 모든 똥손들의 희망 얘도 하는데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. 이상과 현실 준비해봤습니다. 먼저 검정색으로 토끼의 기본 틀부터 만들어볼게요. 이게 검정색이 손에 끼면 너무 때 같아 보이니까 오늘은 장갑을 좀 착용하겠습니다. 역시 이 장갑을 끼니 프로페셔널함이 1레벨 상승하였습니다. 이 맛에 라텍스 끼지. 근데 이제 이게 클레이다 보니까 너무 두껍게 만들진 않을게요. 그러면 슬라임 느낌이 별로더라고요. 일단은 얼굴 약간 볼 쪽을 이렇게 빵빵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볼 쪽으로 이렇게 더 넓게 펼쳐보겠습니다. 어머! 벌써 토끼인데? 귀는 한쪽 귀는 이렇게 펴져 있고 한쪽 귀는 살짝 접혀져 있는 걸로 난이도 한번 올려볼게요. 오늘 너무 쉬우니까. 이렇게 하면 오! 진짜 오늘 너무 잘하는데? 아 저기 여러분 죄송한데 지금 혀 산소를 너무 잘 들렸거든요? 조금만 살살 차주세요.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 솔직히 지금 좀 놀라셨다. 손 한번 들어봅시다.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. 이 만들기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게 다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예요. 이렇게 저처럼 포기하지 않고 뻔뻔하게 한번 계속 해보세요. 이런 결과 얻으실 수 있습니다. 몸통에서 망하면 안 될 텐데. 이거를 조심조심 이렇게 떼서 몸통을 넣고 얼굴 그리고 다리를 다리가 살짝 삐뚠데 짝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. 아니 뭐 토끼라고 늘 정자세로 있을 순 없는 거잖아요. 이게 이미지에서는 팔이 이렇게 나가 있거든요. 이런 식으로. 근데 저는 이렇게 팔을 만들어 볼게요. 이렇게. 더 건방져졌는데? 이제 눈, 코, 입이랑 이 귀 안쪽 표현하는 거는 천사점토로 해볼게요. 천점에다가 빨간색 아크릴 물감을 좀 넣어서 귀 안쪽을 표현해 보겠습니다. 이 정도 색이면 될 것 같거든요.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뭔가 혓바닥 같지? 이렇게 해서 좀 가릴까요? 여러분 좀 괜찮죠? 와 이게 실제로 보면 진짜 별론데 카메라에선 좀 괜찮네요. 다행이다. 이쪽은 붙인 상태에서 좀 펴줄까봐요. 차라리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요? 그쵸? 네 오늘도 GH 교육. 빠져든다 여러분은 괜찮다고 생각하게 된다. 그리고 이제 코를 이렇게 붙여주고 이 검은색 클레이하고 천점을 좀 섞어서 연한 회색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입을 이렇게 코 위쪽으로 넣어서 코를 이렇게 덮으면 돼지. 아 이거 돼지야 뭐야. 여러분 근데 진짜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? 제가 진짜 누누이 강조하지만 저 만들기 항상 진심이라는 거. 그리고 이제 눈인데 눈 같은 경우는 완전히 검은색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그럼 안 보이잖아요. 이렇게 천점. 아 큰일 났다. 렌즈 낀 거예요. 요즘 렌즈 끼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. 이 토끼도 렌즈 껴서 이렇게 눈이 커지 이렇게 렌즈 껴서 눈이 커진 겁니다. 반대쪽 이쪽으로 이렇게 해주면 야 뭘 봐 토끼가 되는 겁니다. 그 이제 아까 전에 이거 분홍색 많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손도 이렇게 해놨잖아요. 이제 여러분들을 향한 제 마음을 이렇게 해서 이상과 현실 검은 토끼 만들어 봤는데요.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. 이 만들기 결과가 뭐가 중요합니까? 이 과정들 이 만드는 과정에 담긴 제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때로는 아닐 때도 있겠죠? 생긴 건 비록 이렇게 생겼지만 여러분들이 2023년에 정말 사랑 가득한 행복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다는 점 말씀드리며 만지는 부분은 ASMR로 준비해볼게요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